안녕하세요. 호식매입니다. 오늘도 역전재판 나루오도 셀렉션 이어서 시작해보죠. 오늘은 새로운 에피소드 들어갈 차례였죠. 이어서 역전 그리고 안녕이라고 하는 좀 수상한 제목인데 15년 만이군. 그렇게 됐나요? 자넨 상상도 못할 거야. 15년 동안 내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당신이 괴로웠다고? 그리고 지금 드디어 기회가 찾아온 거야. 그래, 너에게 복수할 기회 말이야. 뭐라고? 메리 크리스마스. 어? 이 옷은 미츠루기. 12월 25일 오전 10시 8분 나루오도 법률사무소. 미츠루기가 썼다고? 아, 저기 나루오도. 이 근방에 폭포 없을까? 나 폭포. 웬 폭포?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건? 무슨 소리야 나루오도. 폭포는 당연히 물을 맞으며 수행한 장소. 아, 당연히? 그래? 관광지 아니야? 수행한 장소잖아. 어허. 그러고 보니 마요이는 수행 중인 몸이었지. 맞아. 최근에 수행을 좀 소홀했던 것 같아서 폭포토를 맞으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려고. 근처에 효탄 호수라는 게 있지만 폭포는 없을 거야. 있긴 있네 뭔가. 없는 건 어쩔 수 없잖아. 샤워라도 하는 게 어때? 그래, 목욕탕 가라. 목욕탕 그 위에 물 내려오는 거 있잖아. 냉탕 가면 하나씩 있죠. 그러지 뭐. 그래. 실망을 한 걸까? 그런가, 미츠루기 변호인가? 그럼 다음 뉴스입니다. 효탄 호수에서 수수께끼의 거대 생물이 목격되었습니다. 네시호의 네시에 이은 효시라는 이름이부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시는 가짜였던 만큼 효시는 과연 정말로 존재할까요?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 심심하다. 뉴스도 진지한 것은 하지 않고 나루오도. 왜 그래? 물줄기가 약해. 샤워기는? 아, 목욕탕 가. 그렇다면 그래, 소방서에 가서 호스로 물을 퍼보달라고. 그러지 마라, 뽑아서 바쁘다. 알았어. 뭐지 마요이? 뭔가 마요이 약간 정신이 한풀 나가있는 느낌인데? 긴급 속보 들어왔습니다. 효탄호수에서 이번에서는 살인사건입니다. 오늘 아침 효탄호수에서 남성의 시체가 발견된 사건으로 경찰은 체포한 용의자의 신원을 밝혔습니다. 용의자의 이름은 미츠루기 레이지 24세. 미츠루기 씨는 장래가 부자인데 유명 검사라고 합니다. 어? 미츠루기가 뭐라고? 난다떼. 나루오도. 아, 마요이. 소방서도 안 된대지? 전화했다가 혼났어. 소방서, 그렇지. 또 전화를 해보니 그걸 또. 넌 지금 사회의 수행이 필요한 것 같은데? 사회생활 수행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미츠루기가 체포되었어. 에? 그 검사님이? 그것도 살인 용의로 말이야. 어서 가보자, 나루오도. 가자. 효탄 호수 공원으로. 12월 25일 모 시각 효탄호수 공원 입구 앞. 여기가 사건이 벌어진 곳인가? 어라, 저기 있는 분 호랑말코 형사님이네.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많은데 무언가 알아낸 녀석은 없는 거냐? 죄송합니다. 아직. 이 바보들이 재판은 내일이야. 어떻게든 탓을 차리란 말이야. 하지만 이 정도로 증거 없으니까 검사님이 체포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범인은 검사님. 시끄러! 다시 한번 그때의 소리 해봐라. 왜 그래? 이토노코 씨, 무서워. 뭔가 기압이 바짝 들어갔는데. 정말이지. 핫! 얍! 당신은 그러니까 얍바랬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호랑마코치. 이제 좀 기억하라고.
뭐 알았습니까? 조사입니까? 예? 아, 뭐 그렇습니다만 전면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모두 물으시기 바랍니다. 덤비셔도 좋습니다. 그러게 기압이 확 들어갔네. 어떻게 된 걸까나? 저기 우리는 아직 미츠루기 검사님으로부터 변호 의뢰를 받은 것은 아닌데요. 헉? 뭐야 그랬습니까? 이야기 사건에 대해서 호라말코사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에? 모르는 것입니까? 사건에 대해서. 예 정말이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나사 빠진 변호사입니다. 나사가 빠졌다니 좋습니다. 알려주겠습니다. 어제 오전 0시 15분쯤의 일입니다. 어제면은 2분에 효탄호수에 보트 한 대가 떠 있었습니다. 보트에는 두 명의 사내가 있었고 그리고 한 남자가 권총으로 상대방을 빵이야. 근데 쏜 손이 다른데? 그게 미츠루기 검사님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쏜 손이 다른데? 출동한 경찰이 체포했습니다. 총을 쏜 건 왼손인데? 꽤나 빠르게 움직였네요. 그게 말입니다.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신고를 우리가 곧바로 출동한 것입니다. 목격자. 일단 미츠루기 먼저. 미츠루기 검사님, 설마 정말로 살인을? 말도 안 된다. 그렇네. 본관은 검사님을 믿고 있습니다. 설령 목격자가 있다고 해도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맞아요. 상관없겠음죠. 상관없으니 그렇게. 애들 너무 믿는데? 근데 호랑마코씨, 미츠루기 검사님을 믿고 있군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실 경찰은 벌써 미츠루기 검사님을 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구일까 목격자는? 지금 하는 사전청취도 모두 건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럴 수가. 다들 미츠루기 검사님에게 신세를 졌으면서 지금은 그를 믿으려 하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호랑말코씨. 변호의 의뢰. 검사님, 내일 재판의 변호는 누가 하죠?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에? 내일이잖아요, 재판. 자세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의뢰를 수락한 변호사가 없는 모양입니다. 아하. 근데 미츠루기도 약간 미움을 많이 사긴 했지. 그죠? 어째서죠? 검사님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왔을 때는 변호를 수락한 줄 알았는데. 부탁입니다. 검사님의 힘이 되어주시면 합니다. 근데 미츠루기가 나를 거절할 것 같은데? 그 가슴의 배지가 근데 사제품이 아니란 걸 증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목격자는 누군가요? 숨 좀 천천히 쉬어. 목격자라면 죄송합니다. 그건 비밀입니다. 아하. 여하튼 그 인물은 전부 보고 있었던 듯한다. 아마 내일 법정이 나올 거라 생각한다. 아하. 목격자는 혼자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젯밤 상당히 추웠고 게다가 저기 크리스마스 이브였으니까 말입니다. 이브인데 왜 혼자지? 하지만 다른 목격자가 있을지도 몰라서 이렇게 사전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별 성과가 없지만 말입니다. 그렇지. 오늘이 크리스마스군요. 나로도 선물 주... 너 되게 믿을 것도 없어. 선물 주라. 나 말고 산타에게 부탁해. 산타를 믿을까? 이게 전부야? 그렇네요. 아, 유치장 갈 수 있군요. 미츠루기를 만나보죠. 유치장 면회실. 생각해보니 우리들 모두 여기에 들어갔던 적이 있어. 아. 뭐 이런 일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어?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어. 네가 말했잖아. 안녕 미츠루기. 앗! 노려보고 있다. 이봐 미츠루기 돌아가지마. 돌아가는 거야 왜? 뭐하러 왔지? 칫. 나로도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검사님. 그거에 유치장에 들어갔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지. 이런 내 모습을 비웃으러 왔나? 비웃고 싶으면 실컷 비웃어라. 왜 그러지? 자 비웃으라고. 푹. 나로도 비웃는 것이 좋을까? 아 이미 비웃어버렸어. 이 녀석은 솔직하지 못해서 말이야. 비웃으면 화내거나 울 거야. 미츠루기
비웃을 정도로 한가하지 않아. 한가한 주제. 뭐 한가하긴 하지만. 오.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이런 모습을 자네에게. 나 역시 보고 싶지 않다고. 둘이 뭐가 있어. 사건에 대해서. 미츠루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줘. 그런 걸 들어서 어쩔 셈이지. 당연하죠. 검사님을 도와줘야죠. 다? 도운다고? 나를, 자네가? 야, 이게 되게 뭔가 크레페처럼 보인다. 되게 맛있는 스카프라고 했구나. 오줄내지 마라. 어? 무슨 소리야? 자넨 단지 법정에 딱 세 번 서보았을 뿐이 품내기 변호사다. 뭐라고? 그야 운이 좀 좋아서 이겼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행운은 그런 식으로 계속되지 않아. 실력이다. 좀 더 실력을 키우라고. 아니, 실력을 키우려면 사건을 맡아야 되는데 다 실력 있는 변호사만 찾으면은 나 같은 신입은 어디를 가야 되나? 나로도 어째서 우리가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는 거야? 이 녀석이 우리 밀어내고 있는 거야. 귀찮은 번거로운 녀석. 사건은 효탄호수에서 일어났지. 어젯밤 늦은 시간이었다. 호수는 재판소나 검찰청에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 뭘 하러 간 거지? 그런데 말이야. 너한테 말할 필요는 없겠지. 미츠루기 검사님, 설마 진짜로 사람을? 효시. 네? 효시를 보러 갔었지. 효시공원의 효시가 뭐지? 효시? 그게 뭐예요? 나중에 가르쳐줄게. 어? 나도 알려줘. 나로도. 나는 너고 넌 나잖아. 미츠루기 녀석, 우리에겐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건가? 어허, 번거로운 녀석 좀 보게. 야, 도와준다고 할 때 같이 붙어. 일로 간수다. 아까부터 미동도 하지 않는다. 역시 프로는 달라. 미추르기를 보고서 긴장하고 있군요. 오늘을 긴장하고 계시고. 그 효시 말하는구나. 네시. 맞다 맞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냥 말을 돌린 거네. 그죠? 그렇다 이거야. 제시할 것도 없는데. 나를 변호사로 인정해줘. 변호사 배지록은. 미추루기, 나한테 맡겨주지 않을래? 너의 변호를. 질 나쁜 농담은 그만해. 나는 그 정도로까지 한심해질 생각은 없어. 어? 야, 밀어내는 것도 정도껏 해라. 무슨 소리죠? 단지 세 번 이겼을 뿐인 푸네기에게 의지하지 않겠어. 뭐라고요? 분명 나는 아주 불리한 상황이지. 내가 의뢰한 변호사들을 모두 거절했다. 어째서? 전 자신 없습니다. 라고 하더군. 혹시 내가 그들의 의뢰인을 모조리 유죄로 만들어서 그런 걸지도. 그러니까 평소에 너무 얘도 좀 곱게 살지. 그럴 리가 없잖아. 아무튼 내게 상관하지 마. 자네에게는 자네에게만은 변호 의뢰하지 않겠어. 아, 고집불이네 이 녀석. 아주 고집불통이네. 그러면은 네가 죽였냐? 미츠루기, 이런 것까지 묻고 싶진 않지만 설마 네가 저지른 거 아니겠지? 어떻게 생각하든 자네 자유다. 하지만 하나만 부탁이 있다. 일단 나한테 의뢰를 해. 부탁 들어줄게. 뭐지? 이 사건에 관여하지 마라. 어째서죠? 나로도는 당신을 도와주려고. 야, 나를 보호하려고 그러나 본데. 미츠루기가 이 사건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나봐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알고 있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적어도 너희에겐 돈 받고 싶지 않아. 그죠? 어째서? 어쨌든 나에게 안 내버려둬. 아이고야, 나루도. 미츠루기 씨가 역시 뭐 마요이. 그런 말 하지 마. 다른 곳을 조사해보자. 나루도.
이동하죠. 다시 공원으로. 변호 의뢰에 대하여. 저기 정말인가요? 검사님의 변호를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검사님은 꽤나 알려진 유명 인사입니다. 그 재판을 저버리면 자기들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검사님은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래, 목격자도 있다고 했지. 당신! 당신까지 등 돌릴 것입니까? 통로삼의 사건은 어땠습니까? 미추르기 검사님 협력했기 때문에 당신의 의뢰인이 무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추르기는 절대 부탁할 생각이 없다고 해요. 저한테만은 말이죠. 뭐라고 쇼? 그럴 리가 없을 것입니다. 토노사면 사건이 끝났을 때 검사님이 말했습니다. 과연 나루호도라고요?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야, 이건 일본어로 하면은 나루호도인데? 오, 나루도. 뭐가 나루호도라는 걸까? 나도 몰라. 일단 미츠루기는 내심 나루호도의 어떤 포텐셜을 인정하긴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어째서입니까, 검사님? 모르겠습니다. 이토노코 씨, 무슨 일이지? 뭔가 발견했는가? 아니요, 그게 아직. 서에서 연락했습니다. 수사회의 소집이랍니다. 수사회의. 알았다. 곧 돌아가지. 아, 미안합니다. 방금 들은 대로입니다. 뭔가 묻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아, 이거 옆에 체크 없는 거 보니까 하나만 물어볼 수 있는데? 부검 기록이 낫겠죠. 아, 왠지 연락처를 물어봐 놔야지 나중에 연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락처 같죠. 나도 왠지 연락처에 더 끌려. 굳이 부검 기록이라는 중요한 사안과 함께 연락처를 선택지로 배치해놨을 리가 없어. 이거는 나중에도 물을 수 있으니까 그러자. 전화해서 달라 그러자. 팩스 보내달라 그러자. 호라말코 씨, 이제 돌아오지 않는 겁니까? 아마 그건 무료일 것입니다. 그럼 물어보고 싶은 게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말입니다. 경찰 스위치 알려줄 테니 그쪽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오, 다행이다. 위치를 가르쳐줬다. 이제 그럼 가서 물어보면 되겠네. 아, 잠깐만요. 형사님. 왜 그러십니까? 번호 좀... 공원을 조사해보고 싶은데요. 돌아다녀봐도 됩니까? 아, 좋습니다. 허가하겠습니다. 그러게, 번호도 아니고 위치를 가르쳐주네. 와, 나루호도. 허가를 받으려면 그 사람이 법원팀을 이용하는구먼. 아, 또 새다. 생활의 지혜라는 걸까? 자, 이것저것 조사해보자. 마요이의 손을 더럽혀서 한번 조사해보죠. 형사과도 갈 수 있어. 일단 공원광장. 야, 호떡이래. 무슨 호떡 2,000원이나 해? 2,000원이면은 호떡 한 5장은 나오겠지? 진짜 맛있겠다. 효타노수 광장. 우와, 이게 효타노수? 그래. 우아한 소리가 나올 만한 호수도 아니지만 말이야. 뭐 그렇긴 하네. 그것보다 봐봐, 저 노점 토노사 호떡이래. 토노사 호떡이래. 우와, 먹고 싶어. 토노사 호떡 분명히 엄청 맛있을 거야. 확실히 호떡은 맛있지. 근데 왜 이제 와서 굳이 토노사면일까? 요새 젊은이에게 인기 있는 건 힘의 사면이. 아, 그렇지. 힘의 사면 새로 나왔죠. 그치? 나한테 묻지 말라고. 여기 또 이상한 게 하나 있네요. 폭죽 같은 게 있는데? 일단 조사하자. 이거. 넓구나, 효탄 호수. 그렇군. 아, 호수였군요. 저기 나루호도. 어째서 효탄 호수인 거야? 아, 옛날에 이 호수에 효탄이란 사람이 빠졌었거든. 그건 의외네. 나는 또 이 호수에 효탄이라는 괴물이 산다고 하는. 근데 흔해 빠진 이유인 줄 알았어. 뭐 효시설도 있죠. 에, 그렇구나. 효탄이 빠졌다. 그 설화랑 왠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폭죽. 아, 이런 것에 폭죽이 놓여있어. 크리스마스니까 라기에도 이상한데? 저기 이건 어떤 단어가 될지도 몰라. 그래, 마요이, 너의 손으로 훔치거라. 가져가 볼까? 그냥 한번 터트려보고 싶은 거잖아. 헤헤. 들켰나? 옳지.
폭죽이라 어떻게 해야 하지? 가져가죠. 그래 그럼. 마요일 갖고 놀아. 어라? 폭죽이 없네? 이미 주머니에 챙겼거든. 나의 의견 따위 상관이 없다. 오늘도 마요이의 손을 더럽히자. 주머니에 폭죽을 살짝 넣었다. 증거가 되지 않을 것 같대요. 그 밖에는 없죠. 이동하죠. 효탄 숲으로 들어갈 수 있네요. 12월 25일 모시각 효탄 숲. 어? 여기는 큰 맵이다. 경치가 좋은 곳이네. 나루오도. 아, 아까도 볼 걸 그랬다. 그 큰 맵인지 아닌지. 봐봐. 누군가 야영을 하고 있어. 우와. 야영 금지인데? 살인사건이 있었다는데 참 여유롭기도 하군. 저기 말이지? 야영하고 있었다면 뭔가 사건에 대해 알지 않을까?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겠군. 무극자 아니야? 그렇군. 잠깐 얘기라도 들어볼까? 일단 빨간색 자동차. 상당히 난폭하게 운전하는 모양이다. 외관이 울퉁불퉁해져 있다. 이런 곳까지 차를 몰고 들어오다니. 야영 금지인데요? 간판에는 간단 명쾌하게 야영 금지가 적혀있다. 일부러 그 앞에서 야영을 하다니. 그럼 만일 이 간판이 방화 금지였다면. 여기서 영매 금지하면은 치료 좀 불러줄래? 그 정도까지 안 하겠지. 그럴까나. 슬라이드. 어? 뭐가 찍고 있었다. 이 카메라 마이크와 기계가 연결되어 있다. 아마도 어떤 소리에 반응하여 셔터가 작동하는 것 같다. 우와 대단해. 잠시 해볼까 맘대로? 에헴. 난 나루오도다. 응? 목소리가 작은 건가? 나루호도. 왜 나야? 왜 나야? 이상하네. 나루호도. 그만해. 창피하다고. 네 이름 불러. 네 이름. 이거 분명 고장 났을 거야. 발로 차. 왜 그래 마요이. 호떡 안 사줘서 그래? 사람 목소리에는 반응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어쩌자고. 이거랑 반응할까나? 폭주. 오야야야야야. 뭐야. 야 이거 애초에 총소리를 염두에 둔 그런 카메라 아니야? 찰칵 반응했어. 앗. 야마 만지 마. 아, 또 아줌마. 아줌마에 이은 강적이 나온 것 같은데? 그 음악인데? 만지면 안 돼. 야! 아. 야를 웃자노. 필름 한 통 난리 삐렸네. 에, 아, 그게 저, 아, 정말 저, 이거 엄청 비싼 필름이라고. 미안함, 다가. 아, 저, 그게, 아, 변상, 아, 진짜, 이런 데서 왜 폭죽을 터뜨려 부렸을고. 어느 사투리예요? 아, 경상도 쪽이구나. 뭐라노? 어머, 지방사람 쪼잔하네요. 나는 표정이네. 말해두겠지만 지방사람이 다 같은 밴댕이 토닥지 같은게 아니라 내만 쪼잔한기다. 어? 뭐지 이 방황스러운 솔직함은? 어, 약간 큰 소음에 반응하도록 되어있었나봐요. 나로도 도와줘. 뭐꾼이면 이 아가씨의 보호자가. 아, 아니 뭐라 해야되나. 아, 나구나. 자자, 좀 똑부러 지게 말 못하나. 참말이지 이쪽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피곤하대. 에이고. 약간 오사카 사람인가 보다. 어쨌든 변상은 해야겠지. 조심해래. 네. 나중에 갚아. 미안해. 만난 김에 이야기 나죠. 남아에와. 여기 뭐여? 내 지금 카메라 필름을 바꿔 끼고 있단께. 아, 또 자꾸 사투리가 섞이네요. 어떤 바보가 한 통을 통째로 날려버릴 것 같고. 숨이마생. 안 되겠다. 관심을 끌만한 것에 보여준 게 좋겠군. 보자, 지시한다. 저는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기, 저는 이런 사람이다만. 무하는 사람이고, 극한 드러운 뺏지. 모른다, 알고 있는데? 변호사인데요. 뭐여? 방금 전에 필름 땜시 내한테 시비 거는 기가. 알겠대잉. 한번 해볼껴.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 호수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조사하고 있어요. 살인사건? 뭐셔, 재밌어 보이는구만. 응, 알다. 뭐든 물어봐. 오, 좋아. 기분이 누그러진 것 같아.
니도 거기 꽁쳐있지 말고 빨리 나와뿌라. 그러보니 아까부터 마요이가 안 보이네. 마요이 죄송해요. 전 빠른 말투에 서툴러서. 괜찮아 괜찮아, 내가 니 맞출게. 맞출게? 아 네 고마워. 아 맞춘다고? 내는 오사와기 나츠입니다. 야 오사와기가 큰 소동? 크게 난리 부린다 이런 뜻인데 그것도 성어로 썼네요. 대학연구생으로 유상을 찍으러 왔대. 천체 관측하러 왔어. 근데 그런 사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잘 부탁한데 봅시다. 이야기한다. 다시 사건에 대하여. 야 살인사건은 언제 일어났는지 모른가 봐요. 내는 요새 쭉 TV를 통 못 봤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심해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 어떤 남자가 보트 위에서 총을 맞은 사건이죠. 뭔가 보지 못했나요? 보트 말이제 본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긴가민가 하네. 그쵸, 약간 유성을 찍는다기에는 맞지 않는 그런 카메라인데. 어 뭐야 머리가 흔들거려. 요 3일 동안 쭉 코스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보트는 지겨울 만큼 봤지. 언제 일인지는 기억 못해. 큰 소동 같은 느낌. 나츠미씨는 뭐하는 분이죠? 아 네 하하 아무래도 상관없다카 그건건 지방에서 대학 다닌다 연구원으로 말이요. 와 대단해요. 나로도 대학의 연구원이래. 그래 그렇다는군.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3일쯤 됐나. 뭘 쳐내고 있었습니까? 좀 전에도 내켰다 아이가. 유성이요. 그래 유성군을 찍고 있었지. 유성군? 근데 왜 소리가 필요할까? 정말 대단한 카메라네요. 그치? 독일제요. 졸링겐. 그건 시키두겠지. 저기 카메라에 붙어있는 장치는 뭔가요? 아 자 폭죽을 터뜨리더니 갑자기 작동했거든요. 큰 소리가 나면 자동으로 쳤다 작동한대. 파열음 같은 소리가 장치에 프로그램 되어 있다 카이. 우와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군요. 나츠미의 카메라. 그러면은 총소리가 났을 때 찍혔을 것 같은데. 카메라를 제시해서 물어보자. 나츠미 씨. 응? 파열음으로 작동하는 거죠? 저 카메라. 그래. 이 사건의 피해자는 권총으로 사망했습니다. 권총. 총성은 폭죽과 마찬가지로 파열음이죠? 그렇지. 혹시 뭐가 찍혔지 않을까요? 오. 왠지 멋져 부리네 형씨. 에? 그렇구만. 이스바라네. 알아볼게. 어젯밤에 사진 말인데요. 체크 좀 해봤는데 뭔가 찍힌 것 같거든. 아 그래? 효과 후달리네. 그니까 다음에 좀 다시 와봐라. 어잉? 뭔 말이야? 후달린다니? 차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 할 수 없지. 다음에 또 오자. 현상할 시간이 필요하단 건가? 그럼 가죠. 호수공원. 그래서 형사과를 가보도록 하죠. 이거 뭐야? 이 귀여운 마스코트 뭐야? 이토노코 씨, 아직 회의 중인 걸까? 오! 잘 왔습니다! 아, 이토노코 씨! 그렇게 찍었으면 바로 증거 진행되는데. 수사회의가 끝났습니다. 결과는 별로입니다. 아, 그다지 좋은 소식은 없을 것 같군. 아, 그래서 후달린다고 했나? 왜 그러는데요? 피해자는 누구인가요? 그게 아직 신원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아하. 검사님은 뭐라고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주십니다. 미츠루기는 뭘 감추고 있는 걸까? 어떻게 됐습니까? 수사회의. 그런 걸 변호사한테 말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네요. 하지만 슬그머니 본관은 이제 무엇을 믿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분명 미츠루기 검사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하지만 만일 그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면 숨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쵸? 근데 왜 다들 그걸 몰라주는 것입니까? 역시 미추리 검사님이 범인이라는 분위기인가요? 내일 재판이 예정대로 열릴 것입니다. 그런가요? 어허. 수사회의에 대해서 결국 좀 말해주셨군요. 다른 사람에게 비밀입니다. 아, 네. 어쨌든 부탁입니다. 부디 미츠루이 검사님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분에겐 지금 아군이 필요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것 같죠? 그러게, 좋아하네. 이토노코 씨. 미츠루이를 왜 이렇게 좋아하나요? 설마, 숨겨왔던 수줍은 마음, 어째서 그렇게 믿는 건가요? 그런 건 당연합니다. 우리에게는 두터운 신뢰관계가 있습니다. 서로를 믿기 때문에 함께 활약하는 것입니다. 신뢰관계. 검사님은 기소된 피고를 반드시 유죄로 만든다. 확실히 지나친 방법을 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의 수사를 신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 필사적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하, 또 그렇게 또 되겠다. 형사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검사님은 신뢰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것만은 저 이토노코기리 케이스케가 맹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물어볼 수 있네 이제. 그러고 보니 부검 기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 그거란 말입니다. 복사해두었습니다. 어, 고마워요. 증거품 부검 기록 데이터. 사망 시각은 24일에서 25일 사이로 추정. 근데 24일 자정이라며. 어허, 나로도? 잠깐만 보여줘봐. 그 피해자 사진. 헉! 왜? 마요이가 아는 사람이야? 어디선가 아는 사람? 모르겠어. 옛날에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헉! 어머니 관련된 사람인가? 그쵸. 이야기 다 끝냈고요. 조사도 해보자. 형사과의 과장님이겠지. 모니터 화면에 쫄득이 쳐다보고 있다. 뭐시? 표탄 옥수에서 효시를 목격했다고? 아니, 그쪽이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사건이 있잖아. 옆선경관이 경례를 하고 있다. 고 생각했는데 제복을 입은 아이돌 포스터였다. 아, 이 인형은 뭐야? 경찰 마스코트 캐릭터가 이런 거였나? 체포꾼이야. 내가 고안하고 내가 만든 나만의 마스코트지. 아, 그렇습니까. 이 녀석을 현석과의 마스코트로 만드는 게 내 마지막 임무야. 화이팅. 체포꾼. 귀여운데? 호수공원으로. 12월 25일 모시가 효탄숲. 아, 너그들. 나츠미상. 기다렸다고. 딱막귀한노. 딱이요. 어젯밤에 2회 자동차 타 터졌거든. 우와. 응응. 잠깐만, 어젯밤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24일에서 25일로 넘어가는 그 날 아니야? 시간 좀 애매하네. 그 두 번째가 바로 야지. 쬐마 한 보랑께. 그죠, 아까 그 표기가 좀 애매한 거고 24일에서 25일 사이인 것 같죠. 그게 맞는 것 같죠. 어, 이거 찍혔다. 응응. 제대로 잘 찍혔다 아이가. 권초. 아, 네. 하지만 누가 썼는지 보이지 않네요. 그렇네. 안개가 많이 껴서 말이야. 그런데 이 사진을 보고서 내는 기억난 게 있다. 뭔가요? 내가 말이야, 목격했다고. 에? 정말입니까, 마침씨? 정말이지. 또다시 이상의 전개가. 그러니까 역시 이건 경찰한테 이야기하는 게 좋겠지? 야, 그 하는 게 좋지. 그만두는 게 좋지. 아, 이거는 왜 그만두는 게 있을까? 근데 결국엔 아마 얘기하라고 이어질 것 같으니까 얘기하도록 할게요. 야그 하자. 야그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니 말이지. 어중간에 사투리 쓰면 안 된디. 알았대. 자, 나는 경찰서 좀 다녀올구마. 이 사진 줄 테니까 나중에 보지.
그래, 캐릭터성이 너무 강해. 잠깐만요, 나츠미 씨. 뭔 일인데? 네, 바쁘다 했잖아. 우리들에게도 그 이야기 들려주세요. 바보. 쟤는 목격자라고. 정의의 편, 경찰의 편이지. 너희들한테 가르쳐줄 리가 없지. 아! 너무해요, 나츠미 씨. 그죠, 수상하죠. 뭐다 그런 거지. 어제의 적은 오늘의 동료. 반대였던가. 어쨌든 그런 거다. 자, 그럼 내는 간대. 헤헤, 증언할지도 모르겠네. 뭔가 사투리가 이상한데? 가버렸어. 아하. 어쩌지? 목격자가 늘어나버렸어. 그렇다. 목격자가 생각해보니까, 목격자가 생기면은 결국 미추르기가 불리한 거잖아. 괜히 말하라 그랬나? 문제는 나츠미 씨가 무엇을 받는가지만, 그건 아무래도 재판 열릴 때까지는 알 수 없겠군. 아, 24일에서 25일 넘어가는 시간이 맞나봐요. 4일에서 5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을 말하고 있나봐. 빨리 넘어가보죠. 이동한다. 어? 효타노수 광장. 경찰이 이제 사상 청신은 포기했나봐. 어이. 와! 산타다. 나로도! 산타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왔어. 오랜만이군, 나로도. 누구지? 나로도, 산타 할아버지와 아는 사이였어? 어, 몰라. 이런 수상한 할아버지 몰라. 나야, 나. 누구지? 아, 야하리다. 아, 맞네. 야하리. 맞네, 맞네. 야빨이 맞네요. 뭐 하는 거야, 이런 데서. 뭘 하는 거긴? 알바야, 알바. 호떡 팔고 있어. 아, 나도 좀 주라. 카즈미랑 데이트하는데 돈 이렇게 들거든. 아, 이 녀석 질리지도 않고 또 여친을. 그러게, 카즈미는 좋은 여자라고. 이걸 입으면 매상이었나? 그게 오르지 않을까? 라면서 널 이용하는 거야. 이 옷을 선물해 주더라고. 허허. 와, 좋은 사람. 약간 불안한데? 어? 귀엽네. 아, 넌 카즈미가 있잖아. 나루오도, 야이, 너랑 무슨 사이야? 무슨 사이라니? 아, 저기, 저는 아야사토 마요입니다. 그러니까 여동생이에요. 아, 여동생? 그렇군. 힘들겠구나, 나루오도. 이런 한창 나이 여동생을 부양한다고, 변호사를. 아니, 그게 치히로 언니의 동생인데. 그래, 우리 마요는 17살이라고. 눈물 난 이야기. 아, 안 듣고 있는데? 안 듣고 있잖아. 그래서 너는 뭐 본 거 있냐? 야하리, 어젯밤 여기서 살인사건 일어났는데 알바하고 있었다면 뭐 아는 거 없어? 무리야, 나루오도. 어젯밤은 크리스마스 이브였잖아. 야빠리 씨는 애인분이 있다고 했잖아. 카즈미 씨라고. 이런 추운 곳에서 토노사우 또 팔았던 거 아니야? 아, 음? 지금 한 얘기에 왠지 상당한 상처를 받은 것 같은데? 아니, 카즈미는 지금 촬영하러 감에 갔거든. 그래서 한동안 몸 아이구야. 상대는 또 모델인가? 이 호수에서 살인사건이 있었어. 내일 그 재판이 열려. 오, 피고는 미추르기 레이지야. 나루오도, 야빠르 씨가 미추르기 검사님을 알리가. 나루오도! 미추르기라면 그 미추르기야? 아, 얘도 아나봐요, 미추르기를. 그래, 그 녀석 살인사건의 용자가 됐어. 그럴수가. 어, 으잉? 야빠르씨, 검사님을 알아요? 물론 알지, 알고 말고. 우린 학급 친구였으니까. 초등학교 동창. 드디어 나왔다. 아, 그 전에 토노사오떠 동창이었구나. 저기요, 호떡 말인데요. 아, 토노사오떠. 어째서 저게 토노사오떠인 거죠? 뭐랄까요, 표지박 형태로 보이는데. 아, 저거 원래는 효탄 호소떠이거든. 어? 아니, 카즈미가 말이야, 내 여자친구인데
이름 바꾸는 거가 매상이었나? 그게 오르지 않을까라면서 깃발이 만들어줬거든. 아, 덕분에 애들한테 아주 인기가 좋아. 오, 왠지 알 수 없는 분노가 느껴진다. 게다가 요새는 그 뉴스 때문에 사람도 많이 오거든. 호수에. 아이구야, 그 뉴스 그거 말이야. 효시. 아, 그 뉴스 효시. 저기 그게 뭔가요? 효시라뇨? 뭐야, 정말 몰라. 이 호수에 말이야 나온다고. 거대한 괴물이. 괴물? 응, 이거 어디 잡지 기사지. 사진도 있다고. 야, 뭔가 나오긴 나왔네요. 이게 뭘까? 아, 진짜다. 나루도 괴수야. 괴수 쇼타노트의 괴생물체 출현. 응, 정말로 있었던 거냐? 어, 이 사진을 촬영한 A씨의 이야기. 어디 보자. 자동 셔터로 카메라를 설정하고 두 사람이 섰을 때. 자동 셔터? 팡 하고 커다란 파열음이 들었습니다. 그 후 등 뒤에서 희미하게 물소리가 났습니다. 어? 효과음이 먼저야 괴물이 먼저야? 아까 그분 효시 찍으러 온 거 아니야? 유성이 아니라? 그죠, 효시 찍는 거 같은데? 나도 보고 싶다. 왜 파열음이지? 그러게. 야, 하리, 괜찮다면 이 기사 나에게 주겠어? 아, 좋아. 1,000만 원에 팔게. 1,000만 원. 어린애도 아니고. 효시의 기사. 그리고 미추루기. 검사님, 야빠리씨 동창생이었다고요? 그래, 나루도랑 태치서 잘 어울려 다녔지. 그랬었구나. 그 녀석 그 시절부터 아주 범생이었지. 아빠처럼 될 거야 라면서 열심히 공부했었어. 아빠처럼? 녀석의 아버지는 유명한 변호사였거든. 어? 유명한 변호사? 근데 왜 검사가 됐지? 그래, 잠깐만요. 이치루기 씨는 검사잖아요. 그게 누군데 검사라니. 검사 말이에요. 변호사의 반대 위치에 있는. 그거 몰랐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그 녀석? 그 시절에는 나는 외로운 사람들 편에 설 거야 라면서 듣기에도 부끄러운 이상을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치, 나루도? 나루도? 가자. 그러면 법률사무소인가? 맞네. 왜 그래? 아니, 왠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그 피해자 사진? 아까 그 부검 기록 다시 한번 보여줄래? 어허, 누군데? 앗! 기억났어! 이 사람 언니가 있던 사무소에서 만난 변호사야. 여기? 사무실에 놀러 갔을 때 만난 적이 있어. 아, 옛날에 그 제자로 있을 때 변호사라고? 치히로씨가 전에 있던 사무소. 그건 호시카게 선생님 사무소 말이야. 맞아, 그 사람. 설마 여기서 그 선생님 이름이 등장할 줄이야. 오랜만에 얘기를 들으러 가볼까나? 뭔가 나를 보호하려는 것 같단 말이야. 그죠, 가보죠. 호시카게 법률사무소. 아직 글이 못 받았네. 모시가 호시카게 법률사무소. 어흠. 이 어떤 의미론 그리운 헛기침은 진짜 맨 처음에 만나고. 아, 자넨가 확실히 치히로양의 제젠 나루도입니다. 오, 그리고 자넨은 혹시 치히로양의 내 동생이 마요이에요. 많이 컸구먼. 뭐냐, 언니와 많이 닮았군. 다름이 아니라 어젯밤에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오, 모르시나 보군요. 방금 전에 잠에서 깨어난 참이라 미츠루기 레이지가 권총으로 한 남자를 쏘았다고 합니다. 뭐라고? 미츠루기가 대체 누구를? 그게 아직 피해자 시험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선생님,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나 보군. 어허. 그렇다면 저 그림은요? 아직 못 받았나요? 선생님, 그 그림은? 아, 이젠 돌려받을 수 없겠지. 피해 신고서를 대체할 수도 없으니 말이야. 이걸 또다 내 죄값일세. 늙음, 후회, 죄값. 아하하, 그렇군요. 제시해보자. 일단 이거를 말씀드려도 되나? 이 남자는 본 적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기억해보세요. 아, 기억나셨나요? 이 사무소에 있던 변호사일세. 오, 그래. 나마쿠라 유키오라는 사람이야. 나마쿠라 씨. 미츠루기 레이지가 이 남자를 쏴서 죽였다는 건가? 나마쿠라 변호사. 대체 나마쿠라 씨라는 분은 어떤 사람이죠? 이 남자는 그 사건에 변호를 했었지. 그 사건? 그 사건? DL 6호 사건! 또 나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치히로 어머니 사건 아니었나요? 기억하고 있나? 분명 치히로 씨의 사건 때 들었어. 경찰이 피해자의 영매까지 해서 범인을 밝혀냈던 사건. 하지만 실패했죠. 설마 그건 우리 어머니가? 그렇다네. 영매사 아야사토 마이코가 피해자 영매를 향해서 그리고 실패한 사건일세. DL6호 사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일어난 기묘한 살인 사건일세. 아마도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네. 아야사토 마이코가 영매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범인을 내물었지. 그 영매에 의해 한 남자가 체포되었는데 이 나마쿠라 변호사가 무죄 판결을 떠안했지. 아, 그래서 어머니, 그렇지. 어머니는 그 일 때문에 경찰에게 사기꾼이라고. 그때 도와준 분이 호시카게 사님이죠? 그렇다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하, 아닐세. 감사는 하지 말아주게. DL6호 사건. 이런 데 다시 그 사건의 이름을 듣게 되다니. 하지만 그 사건이 미츠루기 검사님과 뭔가 관계가 있는 건가요? 뭔가 정도가 아니네. DL6호 사건의 피해자는 미츠루기 레이지의 아버지라네. 그러면은 동기도 있어버리네. 뭐라고요? 아버지? 자세한 건 본인에게 직접 들어보게. 아, 이거 어머니 사진이다. 이걸 보여주도록 하게. 아마 태도가 변할 거야. 이건 어머니의 사진이에요. 아야사토 마이코의 사진. 어호. 근데 이게 이 정도로 너무 뭐냐, 관계가 있어버리면은 미추리가 더 불리해지겠는데. 유치장 면회실. 뭐냐, 그렇게 신인수를 했는데 또 온 건가? 미츠루기, 변호사는 어떻게 됐지? 크흑. 자네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보안이 아직 맡아진 변호사를 찾지 못했군. 이걸 좀 봐. 표시가 떴대. 뭐냐 그건. 잡담할 생각은 없다. 이 사진을 찍었던 사람이 있어. 훗. 이런 사진이 있었다니. 미츠루기, 네가 쏜 거야? 자네 어떻게 생각하지, 나루오도? 너는 다른 사람에게 총을 겨눈 남자가 아니야. 쏘지 않았죠? 그래, 내가 아니다. 근데 왜 본인이 마치 범인처럼 가만히 있을까? 이걸 보렴. 아야사토 마이코의 사진? 미츠루기, 자네가 온 뒤로 겨우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벌써 거기까지 도달한 건가? 대단하군, 나로도 류이치. 옛날부터 그랬어. 자네는 한번 결심한 건 반드시 이뤄내는 남자였지.
DL6호 사건. 그래, DL6호 사건. 이 사건, 자네만 알지 못했으면 했다. 그래서 자네의 변호 제의를 거절한 거다. 아하. 너를 바보 취급하는 말에 해서라도 이 사건 대화를 못하게 하고 싶었는데 지나친 참견이었나? 모르겠어.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자네에게 더 이상 숨겨도 의미가 없겠지. 좋아. 무엇이든 물어보도록 대답해주지. 어쨌다. DL6호 사건.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건이다. 내 눈앞에서 말이지. 아버지 내 눈앞에서 총에 맞았다. 실은 그 당시 기억이 확실하지가 않아. 네 마음속에서 굳게 닫혀있지. 어쨌든 용의자로서 한 남자가 체포되었다. 상황으로 보아 아버지를 쏜 건 그 녀석뿐이었어. 아버지의 영혼을 부른 명매사도 범인은 그 남자라고 말했지. 그자를 변호하여 무죄로 만든 것이 나마쿠라 변호사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였지. 그래. 저기 팔로 감사합니다. 그 영매를 한 게 저희 엄마예요. 뭐라고? 네가... 흠. 신기한 일이로군. 사건이 끝나려 하는 지금 와서 이렇게 되다니. 사건이 끝나? DL6호 사건은 15년 전에 일어났다. 15년 전 12월 28일이지. 3일 남았네요, 그럼. 12월 28일. 이제 3일 뒤면 공소시효가 끝난다. 뭐라고? 나루도, 공소시효가 뭐야?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이제 그 사건은 처벌할 수 없다는 거야. 완전 클로즈 돼버리죠. 앞으로 3일이면... 아하... 그 무죄 판결을 받은 용의자는 어떻게 됐나요? 몰라. 세상에서 목소리를 감췄고 그 후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 살아있다면 지금 50세 정도 됐겠지. 50세?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50세인 남자가 있었나? 그만큼 엄청난 사건의 용의자였는데 분명 제대로 된 생활을 못했을 거야. 아니면 전혀 그냥 논외 인물인가? 아버지. 저기 아버지는 변호사셨나요? 그래. 미츠루기 신. 당신 유명했지. 미츠루기 검사님도 아버지를 따라 변호사를 목표로 했다고. 옛날 얘기다. 그 사건을 계기로 바꾸나 마음을? 나루도. 이제 와서 이런 걸 부탁하는 것도 번번스럽지만. 알았어요. 변호 말이군요. 부탁해도 되겠나? 당연히 네가 앞으로 하는 거 봐서. 앞으로 우리가 법정에서 마주쳤을 때 하는 거 봐서 받아들일게. 이제야 그 말이 나왔군. 아타리 말이다. 설마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이제야 드디어 빚을 갚을 수 있겠군. 미츠루기. 빚? 또 뭔가 더 있나 봐 이 둘이. 무슨 말이지? 그런 기억은 없는데. 그럼 됐어. 그걸로. 훗. 의뢰서를 적었다. 호랑말콘사에게 전해줘. 미츠루기의 의뢰서. 됐다. 그럼 슬슬. 어? 뭐지? 지진이야 나루도. 장난이 아닌데. 우와. 뭐 저간다. 깜짝 놀랐네. 갑자기 웬 지진? 공원에 뭔가 있나봐. 어라 미츠루기는. 어? 저기요. 바닥에 달라붙어 덜벌 떨고 있어. 아. 무서워하는 걸까나 지진을.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는데. 뭐 상관없지. 검사님을 겁을 먹어서 제대로 사지도 못하고 있네. 가자 나루오도. 지진을 무서워하는 뭔가 트라우마가 있나? 그러게. 처음에는 뭔가 미츠루기의 의외의 귀여운 면모를 보여주는 건가 싶었는데 그래서 웃은 건데 뭔가 더 있나봐요. 그죠? 의뢰서를 형사님에게도 보내줘야지. 이동하죠.
모르게 그냥 가버리네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야, 왜 그러세요? 아까 이상한 여자가 여기 찾았습니다. 나루도 씨의 소개로 왔대이 하고 말입니다. 아, 아침 시록은. 아, 공원 먼저 가볼걸. 공원에 뭔가 지진으로 달라진 게 있을 것 같은데. 목격자를 누려서 어쩔 셈입니까? 검사님이 사용되면 좋겠습니까? 아니요. 아니, 하지만 이미 봐버린 건 어쩔 수 없죠. 숨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지. 그건 궤변입니다. 아, 아니요, 아니요. 일단 진정하시고 보여드릴까? 아니야, 이야기 좀 물어보고 하자. 나츠미 증언에 대해서. 그래서 나츠미 씨는 뭐라던가요? 검사님이 권총을 쏘는 걸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에? 더구나 증거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아, 그거랑 저도 봤습니다. 이 사진으로는 누가 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 여자, 이제부터 그 사진을 확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화질은 안 좋아져도 조금 더 확실해질 거 아이가라면서. 확대가 가능해? 확대? 틀림없이 미추르기에게 불리한 증거로서 확대 사진이 제출될 거야. 큰일이군. 어쨌든 내일은 증인이 그 여자입니다. 아, 그래? 어라, 원래 있던 증인은? 또 한 사람의 목격자는 어떻게 됐나요? 그게 일단 취소가 된 모양입니다. 엥? 취소? 근데 내가 괜히 목격자를 늘린 것 같은데? 내일은 재판. 내일은 미추리 검사님에게 있어 갑작스레 절대 전명의 위기입니다. 목격자는 확실히 범행 순간에 목격했다고 말하고 발포했을 때 사진까지 제출될 것입니다. 너무 불리해. 그죠? 이럴 것 같지 않아. 하지만 치료 시간 가르쳐줬지. 녀석이 무죄라면 어딘가에 놓친 부분이 있을 거야. 미추르기에 대해서 검사님은 국정 변호인을 부탁할 거라고 합니다. 아까 절차를 요청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검사님을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를 변호한 것입니다. 부탁입니다. 그를 구할 수 있는 건 당신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또 나를 갑자기 신뢰해? 그럴 줄 알고 받아왔습니다. 받아왔어요, 이거. 바로 그것입니다. 마감 시간까지 기다릴 보람이 있습니다. 즉시 수속을 밝아두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그럼 내일 법정에서 뵙죠. 잘 부탁합니다. 어? 왜? 그러고 보니 아까 지진이 있었습니다만 괜찮았습니까? 뭐예요? 지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 당신들 얘기 아닙니다. 오이, 그거를 알고 있어? 미추리 검사님은 괜찮았습니까? 그러고 보니 좀 지나칠 정도로 지진을 두려워하던데. 아까 지진은 좀 강했으니까 말입니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당신들은 내일을 대비해서 밥 먹고 푹 자길 바랍니다. 나도 밥 먹고 싶어. 그럼. 어허, 뭔가 있나 본데. 형사님이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네요. 그죠? 너무 찐 사랑인데? 무슨 소리지? 나로도. 검사님, 지진이 약해? 글쎄.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 검사가 되고 나서 생겼나봐. 뭔가 사건이 있었나봐요. 설마. 우리가 함께 했던 건 초등학교 4학년 때 1년뿐. 그 후 미추르기는 전학을 갔다. 대체 녀석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 이렇게 끝나네. 숲에 한번 가볼걸.